우리 팬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2001회 제왕전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소개해 주실 분은 변함없이 여유아마 선단, 여윤정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이 여학생 장래의 희망을 적어내렸더니 이 뜻밖에도 말이지요. 무슨 저 의사 과학자가 아닌 이 다음에 커서 저는 여류아마 3단이 될래요. 이게 많이 나왔답니다. 시키에요. 저는 말이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류아마 3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아마도 여류아마 3단의 미모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그런 식으로 터진 입이라고 한 번 붙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지난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우리 알까기계의 요정 아니에요. 그렇죠. 핑크의 결승전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진 3단 대 이효리 5단의 결승전이 펼쳐지는데요. 이 핑크의 진정한 알까기 여왕을 가리는 그런 일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핑클 네 멤버 중에서 누가 가장 알을 잘 까는지 오늘 결판날은 운명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각자 오늘 작전 어떤 식으로 군대할까? 작전 보세요. 이효리 5단은 이 좌우명은 무슨 일이든 일단 까고 보자. 그렇습니다. 본인의 콤플렉스는 저 웃을 때 이 눈이 살짝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눈웃음이 매력이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음식은 하여튼 초콜릿이 묻어있으면 특히 알 모양 초콜릿 묻어있으면 즐겨 먹는 과자 그런 종류를 좋아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잠버릇이 없어서 이 새벽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긴긴 밤을 알 까면서 오늘날의 실력도 이 다 야밤에 알을 깐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밤새 알을 깐 거지요. 오늘 결승전에 올라온 저 자랑스러운 모습. 자, 이에 맞서는 이진 3단이죠. 이진 3단. 우리 저 유리 3단을 이겼지요? 그렇습니다. 유리 3단을 제치고 결승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6학년 때 이 반장아이를 이 사랑했대요. 첫사랑이죠. 정숙했네요. 6학년짜리가 사랑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어릴 적 꿈이었는데 우리 알까기 기사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별명이 막대기라고 해요. 그 이유가 걸을 때 모습이 마치 막대기 같다고 해서 막대기라고 하네요. 히트작 핑클 정말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 소개를 못합니다만은 대표작 뭐 루비얼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내 남자친구랑 알까기. 그렇죠. 그리고 또 최고의 히트작이죠. 영원한 알사랑. 이 영원한 알사랑의 특징은요. 이 옥주연 5단의 맨 마지막 알을 까죠. 저 제스처. 그렇습니다만은 옥주연 5단 좀 전에 이제 화면에 잡혔습니다만은 이 탈락했어요. 지난주에 탈락. 굉장히 즐겁게. 그 충격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밝은 모습 보기 좋네요. 잠깐 정신을 잃은 듯. 자, 오늘 결승전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오늘도 기록과 계시. 이칠선 3단과 고정호 3단 두 분 수고하시겠습니다. 자. 자, 알까기. 시작하겠습니다. 저 두 인간은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자, 흑선이죠. 이진 3단. 역시 다르죠.
우리 효리오단 잘했어요. 그 강호, 예? 오동단을 물리치고. 예. 어? 칭찬하니까도 자살이 나올 게 뭡니까? 예. 예? 아,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아까 모르는 거죠. 예. 예. 어? 장군 몽군. 예. 같은 멤버라고 자살하니까 따라 죽네요. 예. 어, 네. 멋진 작법이었습니다만 아슬아슬하게. 예. 아. 지알만 아쉽네요. 아, 우리 효리 5단. 어? 동반 자살인가요? 어, 날카로운 수였습니다. 자. 어! 이게 웬일입니까? 연속 다 자충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완창. 네? 너, 어, 우리 옥지연 5단이 답답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저렇게 얘기할 입장이 아니야. 5단은 지난주에는 더 답답했어요. 예, 자살마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자살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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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은 했습니다만은 힘은 넘치네요. 그렇죠. 네.